숙소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세팅을 해놨어요. 네, 그럼 소개를 찬영이 해주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속초팀의 네. 마지막 먹방이죠. 네, 저녁 먹, 마지막 먹방. 마지막 저녁. 그 이제 한세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강릉 속초시의 가장 유명한 닭강정이라고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오, 야, 정말 비주얼이 장난 아니다. 한번 시식을. 제가 한번 네. 오늘. 이제 후라이드를 제가 먹어볼게요. 달라요? 뭔가 달라요? 아, 이래서 닭강정이 왜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양념 소스가 맞아요. 원래 여기 다 마사 닭강정이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이것도 한번 드셔봐 주세요. 이게 오리지널 양념이죠? 네. 세상에 마사이다. 먹어봐.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전점 기대한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희가 지금 낭만포차에 도착을 했습니다. 젊음이 넘치는군요. 네, 젊음의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가 여수의 젊음이라서. 여수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여수를 자면 마지막 장소죠. 일단 이제 이 거리 쪽으로 일단 자리 있나 한번 볼까요? 아니요. 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수빈 씨? 제 마지막 밤을 수빈이와 승우 형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은 승우 요리사? 수빈이 계속 보고 있는 거 봐. 아니, 왜 말 좀 해주시다가 원래 말 수가 없는 그날 어디 수빈이가 말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저는 말 많이 한 편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미팅에서 제일 말 많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수식이 형 아닌가요? 이틀 동안 잘 보낸 것 같아요. 다시는 오지 않은 500일에 오늘 500일이잖아요.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야, 우리 한잔 할까? 자, 우리 사이다. 우리는 사이다. 사이다 한 잔에. 정말 사이다입니다. 오늘 다들 고생했어요. 수빈이는 이틀 동안 어땠냐고요? 네, 저는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미션을 1등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아, 진짜 속상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일 열심히 했는데 1등을 단 한 번도 느껴보고 맛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후로 정말 무서운 도끼를 가지고 도끼를 뽑고 가는 날 늦게 만나 1등 할 거야. 1등 궁금해. 그 두 잔머리 팀이 어떻게 속초 팀이 이렇게 빠르게 임신을 승인했는데 발로 뛰어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발로 뛰고 우린 뛰어댕겼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 속초 팀은 찍어놨을 거예요. 네. 전날에 1출이 아니야 1모를 찍어놨다가 1모를 찍어놨다 이건 1 출이라면서 찍어 보냈을 거예요. 뭐 이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속초 팀이 빨랐다는 거고 스모커가 잘 맞았다. 네, 엄청 잘 맞았다는 그 두 어색한 친구들이. 그래도 전화 해보니까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 거 같아요. 다행이네.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친해졌으면 좋지. 안녕하십니까. 신라의 마지막 밤이죠. 네,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이네요. 저희가. 어땠어요 우리 경주는 일단? 경주는 일단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왜 좋죠? 되게 유적지도 보기 좋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와보지 않았던 곳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지난번에 뮤직뱅크 때 네, 뮤직뱅크 경주에 왔을 때 봤어. 정말 뮤직뱅크만 하고 간 느낌이라서 네, 너무 아쉬웠었는데 정말 네. 제대로 여행을 하고 가네요. 그쵸. 그리고 그때는 찰보리빵도 못 먹었었는데 병찬이가 의외로 역사를 좋아한다니까 신기한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를 좋아해서 역사를 되게 그러니까 사회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 15년 전? 아니요. 약 그쯤? 부모님이랑 이런 유적지 오는 거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왔었는데 우리끼리 멤버랑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또 중요한 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많이 진짜. 먹었어요. 네. 나름 제 생각에는 다른 두 팀보다 가장 알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진도 쉬고, 많이 남기고 네, 사진도 맛있는 많이 거 많이 먹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쉬기도 잘 쉬고 잠도 많이 자고 더 자야 돼요. 더 자야 돼요. 네. 네, 마지막 밤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또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차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에는 또 네, 내일 올라가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밤빠밤빠밤빠밤. 예예예예예. 밸런스 포백 있는 중 대.
댓글 읽는 중. 사랑하는 앨리스의 댓글을 읽는 중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500일이거든요. 프롬 빅톤으로 남아 저희의 마음을 전했는데 앨리스가 거기에 대한 댓글들을 엄청 길게 달아줬어요. 저희가 또 댓글 읽으면서 마음에 안정을 또 맞아요. 감동을 또 받고 댓글에 여수에도 저희 팬이 앨리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들 어딨냐고. 그래요? 오빠들 어디냐 제발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대요. 근데 저희를 아직 마주치지 못했나 봐요. 보고 싶다고 하네요. 너무 멋있다 앨리스. 앨리스가 항상 멋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아요. 500일 또한 우리 앨리스가 있기 때문에 500일이 존재하는 거고 맞죠. 비키봉도 앨리스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고 존재하지 못했고 저희가 또 여수에 이렇게 온 것도 또 앨리스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몰랐지 않았을까.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기로 약속하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동안 더 감사했습니다. 떠나는 건가요? 앞으로도 더 감사할 일들이 네. 많지만 그래도 500일 적지 않은 숫자니까 그동안 고생했다고 우리 앨리스도 한번 토닥이 해주는 그런 토닥토닥 토닥 고생했어 토닥. 고생했어 토닥토닥 밤새느라 고생했어. 네, 추운 날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함께 해줄 앨리스 박수도 한번 보내주고 네. 어두운 밤에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앨리스는 빛이 돼준 등불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죠. 맞습니다. 맞죠. 비록 지금 당장은 오글거리지만 나중에 이 영상을 볼 나는 오글거리겠지만 나는 그 순간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앨리스가 없는 게 더 두려울 뿐이에요. 너무 마음이 다 진심이라는 거 별보다 빛날 우리 앨리스 그대가 더 이쁘기에 또 보고 싶네요 우리 앨리스. 네. 저는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무대에 딱 올라가면 네. 저희는 무대에 있고 앨리스는 아래에 있잖아요. 항상 이 말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보이냐고 아래서 보이냐고. 자기 보이냐고 맞아요. 근데 정말 사실상 위에 올라가면 한 분 한 분 다 보이거든요.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 저희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지금은 더 잘 보이겠죠. 비키봉, 비키봉을 들고 있으면 아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딱 보이겠죠? 그때마다 환한 미소와 손을 흔들어줄 테니까 앨리스 항상 함께 해주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파이팅. 여러분 지금 제가 미션을 받았는데 승식형 몰래 셀카를 찍어야 돼요. 제가 숫자를 4번을 뽑았는데 같은 팀 멤버의 양말을 숨겨서 베이스 캠프까지 가죠. 너 흘러. 아, 미쳐 안 해.